제가 이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다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크리스마스. 원래 모자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 머리에 맞는 모자가 별로 없기는 해요. 군대 가서 이거 철모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머리가 커가지고 좀 힘듭니다.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실 것은 타내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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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길 타내기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뒤에는 윤석열 꽂아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진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네, 뭐 안 되겠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세요.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끝냅시다! 아, 앵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그, 제가 명품 백 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주얼리송이 아니라 디올리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갖고 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다 줄 서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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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띠오르리 뚜리뚜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네, 여러분 너무 열받았죠? 야 진짜. 아니 그 바로 지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지금 검찰이에요? 한동훈 뭐 법과 원칙 좋아한다네. 동훈아 김건희를 구속하라! 오오오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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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고속도로를 내고 싶어요. 오오오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줄 테니까 빨리 감옥으로 들어가라! 네, 고맙습니다. 한 곡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기레기송 한번 하겠습니다.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팬들 멈춰 멈춰 멈춰. 네, 아, 잘하시네요. 중간에 지음성 그러면 지음성 지음성 이런 거 해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기레기송 가겠습니다. 네, 특혜 높이 드시고 촛불 높이 드시고 전원들 향해서 함성 시작!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무기이다 사람 목숨 하나 좀 우습게 죽이는 무기이다 살인무기이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 기둥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는 바로 짐승! 짐승! 그렇다면 우리 둘은 너희들의 팬들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 멈춰 좋습니다 찔러내고 쏘아들고 목젖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 멈춰 찔러내고 쏘아들고 목젖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자 앞에서 뒤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나라개혁을 위한 함성과 파도타기 시작 한번더 함성과 파도타기 시작 좋습니다 그 끔찍한 팬들을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들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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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팬들을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을 멈춰 찔러들고 쏘아들고 목젖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을 멈춰 찔러들고 쏘아들고 목젖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다시 부르세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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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진짜 요즘 요런 데서 보게 됐잖아요 대구 부산 다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대구 부산도 다 지금 윤석열을 싫어해요 그렇죠?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은 제일 위험한 건 전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쟁이 나는데 여기 지금 걷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 남자애들 다 군대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자애들은 다 죽었고 지금
60세까지 여성들을 좀 데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로. 우크라이나 지금 완전히 고기 분쇄기, 고기 분쇄기. 이 끔찍한 말이 나오는 고기 분쇄기.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엑스포로 좀 난리 났는데, 이 진짜 이 무능하고 후한무치하고 이 나쁜 놈들. 그래놓고는 무슨 500억을 갖고 지금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것보다 돈 쓴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러! 하바바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하바바 이거 아시죠? 네, 자, 촛불도 부르시고 제발 좀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해봐봐. 하늘에 바라도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한번만 하바바 같이 보세요 여러분.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도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바바 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까? 이 요구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을 반납하고 여기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 빨리 윤석열을 몰아내고 주말을 되찾읍시다. 네, 여러분 하바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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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앵콜을 예고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아시만한 곡으로 같이 일어났고 눈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지약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을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요구 일어나셨네.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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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오, 오. 일어나 오.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고 봐야 되겠어요. 일어나 hey! 일어나 저 봄 예배를 춤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오,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신 김에 바지의 삶을 부르시죠. 지키는 가슴하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율을 잇다 부둥킨 두 팔에서 살아는 하얀 옷에 핏줄기가 해 뜨나 해 뜨는 도배에서 해 뜨는 서해까지 백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